그게 라이온킹에서 이제 심바랑 나라가 이제 서로 썸을 탈때 이제 티몬이랑 푸마가 질투를 하면서 시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썸 타는 거 아니야? 하는 Can you feel the love tonight? 그 거기서 이제 티몬이 앞에 오프닝 첫 부분에서 이제 I can see what's happening and they don't have a clue. And there we fall in love and here's the bottom line. Our trio's down to two. Just we can't resolve twilight. There's magic everywhere. All this romantic atmosphere, disasters in the air. 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질투와 시기의 노래였군요. 초반 오프닝에서는 쟤들 막또썸탈 거야 하면서 싫어하는, 그러니까 우리 신발을 잃을 것 같은 오프닝 부분만. 그 이제 듣기로도 이 역할을 누가 따라잡을 수가 없다고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듣기도 했거든요. 진짜 너무 찰떡같이 잘한다고. 뮤지컬 배역 딱히 욕심내는 거 없는데 팀원만큼은 정말 욕심내고 있습니다. 어쩐지 잘하더라고요. 느끼하게 잘하더라고요. 실제로 들으면 더 잘해요. 아 진짜. 아 지금 저희가 이게 마이크 직접 보러 오시죠? 청취자분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분 한번 이 소감을 노래로 한번 표현해 본다면. 아, 야, 그렇구나. 이런 걸 해야 되지, 참. 준비하신 거 같다. 아, 지금, 아, 여러분, 이거 다 준비했습니다. 이거 지금 연기들 하시는 거예요. 배우네요, 배우. 역시. 예, 저는 뭐 지금, 뭐 여기 와서 제가 어떤 즐거움, 그리고 항상 보기만 했던 거를 참여를 하고 내가 직접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을 담아서 예. 제가 좋아하는 뮤지컬의 가사 중에 하나인데 헤드윅이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위그 인어 박스라고 어떤 그 주인공이 어떤 자기의 그 자존감을 가지고 그런 어떤 그 힘들었던 시기 그리고 다시 그걸 극복하는 과정을 그린 노래가 있는데 거기 중에 하나를 그냥 한 구절만 하겠습니다. 하든지 말든지 나는 나 세상 단 하나 이 세상 누구보다 멋진 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가사가 임팩트가 있어요. 아주. 네, 모두들 이런 기분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전 각자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 화나셨어? 네. 여기 보니까 이게 그 브레이크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저희가 그래도 방송 중이기 때문에 네, 고맙습니다. 멋진 사람들입니다. 웅! 그러니까 업됐죠. 이렇게 저희가 다 흥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러면 석준형 단원님께서는 어떤 노래를 준비하셨나요? 저는 그냥 한 구절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제 와서 나를 시험해볼 그 순간 내 믿음의 끝을 찾아가보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무슨 노래인가요? 그 황태자 루돌프가 The Last Kiss의 시험 이게 날 시험의 순간이라고 하겠네요. 날 시험의 순간 누가 부른 건지 혹시 근데 카이도 불렀었고 네, 그렇습니다.